양시장 1%대 상승세 유지하면서 순항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키워드를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드립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반등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시장의 색깔이 크게 안 바뀌네요. 맨날 거기서 거기네요. 빠져도 반도체, 올라와도 반도체, 전력기기. 뭐이 안에서 계속 돌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주력은 반도체, 전력기기. 이거는 뭐한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AI 인공지능 반도체 때문에 계속적으로 전기, 전력 부족하고 계속 바꿔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압기 등등. 일단 어제 좀 시장 조정받은 이후에 오늘 좀 시장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대체로 고르게 그동안 선조정 받았던 종목들, 미 국채금리 하락하면서 좀 반등세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어제 강했었던 중국 관련 소비주들은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죠. 화장품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하지만 뭐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쪽에서 강세가 나오는데 특히 반도체 장비 소재 단에서 계속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애플도 가정용 로봇 산업에 대해서 좀 진출하려고 하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오늘 엔젤 로보틱스라든지 LG전자 관련해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로봇 관련주들도 소폭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는 지금 눈치 장세 속에서 좀 매물 나오면서 조정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지금 보시면 반도체 쪽에서 최근에 유리기판 쪽의 대세입니다. 지금 YC캠 거의 지금 호가가 상한가 들어가고 있는 호가가 들어오고 있고요. 필업텍스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급등세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반도체 섹터주들 뭐 하나 머트리얼즈라든지 원익 QNC, 그 다음에 지금 이오테크니스도 급등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최근에 조정받았던 종목들 위주로 강세, 유진테크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도 대부분 일정 부분 좀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조정이 깊었죠. 어제부터 움직였던 뭐 LNF도 반등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엔캠 강세, 그다음에 최근에 많이 빠졌던 에코엔드림도 오늘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레이크 머티리얼즈 강세 보여주면서 전고체 관련주들, 전액 관련주들이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LS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 재룡전기까지 또 다시 이제 전력선, 전력기기, 변압기 이쪽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요, 강한 쪽 들여다보죠. 반도체 쪽 여전히 돌아가면서 강하고요, 로봇주들의 강세 흐름도 돋보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뭔가 애플의 영향을 받는 이런 종목군들이 로봇주 쪽으로도 강세 움직임, 그리고 또 더구전자가 애플 향이 부품 납품하고 하던 종목인데 오늘장에 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이 로봇 사업 진출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그 영향력 점차 확대되고 있고, 반도체주들의 순환매는 또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알려주시죠. 네, 시장이 계속 미국에서 날라오는 뉴스의 변동성이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애플 향들이 조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뭐 어제 많이 빠졌던 뭐 LG전자라든지 그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뭐 더구전자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뭐 로봇 관련주들도 그래서 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계속 아시다시피 지금 공매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뉴스가 나온 대로 쏘면 쏘는 대로 계속 상단에 뚫려 있는 상태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좀 사실 반도체 올라가는 모습이 공포스러울 정도로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계속 섹터 안에서도 또 섹터를 바꿔가면서 올라오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유리기판이 지금 대세로 가고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외에 뭐 반도체들 그동안 좀 많이 빠지고 조정받았었던 쪽들 중에서 전공정 장비하고 공정 지금 재료 부품 쪽들 리포트 나오면서 강합니다. 오늘은 뭐 넷패스도 좀 리포트가 나왔고, 그다음에 오늘 또 리포트가 나온 종목들이 좀몇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익 QNC 맞아요. 이것도 하나 머티리얼즈도 다 리포트가 나오고 매수 추천 리포트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반응도가 센 모습입니다. 오늘 인공지능 반도체 쪽들,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쪽들도 지금 다 가리지 않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오테크니스, 유진테크 같은 전공정 장비 업체들이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이어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프로텍은 급락했는데요. 아까보다는 좀 낙폭을 줄였습니다. 회계처리 위반 때문에 급락했었다가 지금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잘 가다가 좀 이슈가 나올 때마다 변동성이 생기고 있죠. 최근에 바이오 같은 경우도 급등한 이후에 뭐 이런저런 루머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급락하는 현상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들은 또 상대적으로 좀 호재가 나오는 상태 속에서 뭐 이런 변수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잘 살펴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일단 지금 반도체, 그다음에 이런 쪽들과 관련되어 있는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전력기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지금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반도체 이거와 다 연결지어지면서 종목들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어제도 하이닉스 18만 원 깼다가 올라온 상태가 되겠고 삼성전자도 지금 8만 5천 원대 안착 시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어제 대만 지진 여파가 있었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들 계속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강세, 지수 리딩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좀 염두에 두시되 다만 종목별로 좀 이격이 많이 벌어졌을 때는 항상 그 이격 조정에 대한 대비 이런 부분들 대신 좀 전고점 부근에 갔을 때 매물 출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챙겨가면서 뭐 같은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좀 등락을 활용하시는 투자 전략으로 반도체는 좀 당분간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HBM이나 CXL처럼 계속해서 회자되는 이런 기술력, 이런 것과 동급으로 유리기판 테마를 봐도 되나요? 지금 보시면 HBM은 지금 이제 현실적인 거고, 그 다음에 뭐 CXL 같은 경우도 뭐 온디바이스라든지 뭐 그다 관련해서 뭐 시장에서 계속 부각이 됐었던 상황인데, 그게 규모는 크지는 않다고는 합니다만은, 일단은 시장에서 계속 섹터가 좀 나눠지는 상황이고, 말씀드렸던 대로 유리기판, 요게 제대로만 되면 되게 시장이 크다라고 애널리스트들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27년도 상용화? 아직 좀 먼 얘기입니다. 지금 플라스틱 기판을 좀 대체하고자 하는 의혹인데 최근에 무슨 뭐 소재를 개발했다. 뭐 테스트 중이다. 뭐 이러면서 지금 올라오는 게 이제 피롭틱스하고 이제 YC캠이 되겠는데 일단은 뭐 나중에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테스트 받고 있고 뭐 개발 완료했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호재로 인식되면서 급등되고 있는 부분들은 뭐 지금 비단 뭐 말씀드렸던 대로 반도체 쪽에서 과거 이제 2차 전지가 보여왔던 그런 급등 현상의 연결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호재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 뭐 과하다면 과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지만 지금 또 시장이 쏠림 현상이 너무 극대화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의 쏠림 현상이 계속 나오고 또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한테서 뭔가 호재를 찾아내려고 하는 양상들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테마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좀 봐주시는 게 좋겠고 오히려 지금 디램이나 낸드 지금 인텔은 파운드리 너무 안 좋아서 어제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디램이라든지 낸드 쪽들 문제 하반기로 갈수록 삼성전자 만약에 파운드리 조금씩 회복된다라면은 비메모리 쪽들하고 해서 공정에 들어가는 예전부터 말씀드린 대로 공정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단하고 전공정 장비 이런 쪽들로 후발주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상대적으로 급등주를 따라가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면 좀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들한테 반도체 안에서도 좀 관심을 조금 이전시켜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판 설명을 좀 드리니까 예전에 2차 전지에서 전고체 배터리도 뭐 2027년에 상용화되는데 기술 개발할 때마다 이렇게 회자되면서 급등했던 것과 같은 그런 약간 데자뷰가 떠오릅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키워드 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종목군은요. 탄탄하게 잘 갑니다. 전력기기하고 방산주들인데 전력기기는 오늘도 신고가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 되는 사업이다. 이제 뭐 계속해서 실적도 좋아질 거고 미국에서 투자도 많아진다. 이거는 알겠는데 지금 또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 무릎인지 허리인지 어깨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저도 궁금합니다. 전력기기가 좋은 것도 알고 이게 몇십 년 만에 이제 교체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전기차를 타든 뭘 타든 간에 전기가 상당히 중요하고 충전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인공지능이 부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부각되는 부분이 되겠죠. 데이터 센터가 지금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원전도 막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전력을 이렇게 배분하고 뭐 송전하고 이제 변압하고 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해당 기업들이 초강세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이 수급이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고 지금 공매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는 쪽으로만 지금 계속 막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부 정책상으로 만약에 공매도가 다시 부활된다는 우려감이 있을 때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반도체 데이터 센터 뭐 인공지능 로봇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전기차 다 비롯해서 전력에 대한 니즈가 너무 강하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 이 부분은 확실한 건 맞지만 과연 주가가 뭐 다른 나라에 있는 다른 피어의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도 뭐 퍼가 싸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얼마나 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지금 가고 있는 종목들 흐름을 보면은. 추세가 계속 꺾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현대 일렉트릭도 그렇고 재룡전기도 그렇고 계속 지금 뭐
5일선, 11선을 타고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추세, 단기 추세가 강하게 꺾이지 않는 상태 속에서 일정 부분 조정은 시장에서 계속 기회로 보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후발로 이제 참전한 게 이제 LS하고 LS 일렉트릭이었었고 최근에 전선에서는 뭐 일진전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한전선 뭐 이런 쪽들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섹터 안에서 좀 후발주들로도 약간 수급이 좀 이전된 모습이긴 한데 지금 일단 대장은 이제 재용전기하고 이제 현대일렉이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들의 흐름이 중요하겠고 지금 효성중공업도 같이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의 흐름을 보면서 나머지 후발주자들의 흐름을 같이 좀 연동해서 추이해서 좀 매매하시는 게 좋겠고 저도 지금 여기가 어깨인지 무릎인지 발바닥인지 상상을 못할 정도로 워낙 수급의 쏠림이 현상이 강하다라는 점. 이게 진짜 예전처럼 2차 전지 없으면 포모 현상 나왔던 것처럼 지금 반도체랑 전력기기 없으면 포모 현상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의 쏠림이 좀 강하기도 하고 또 일단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할 필요는 있겠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급등할 때 따라가기보다는 주도주들은 항상 조정받을 때 사서 방향이 아니다 그러면 빨리 정리했다가 다시 보고서 다시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적인 대응으로 계속 지금의 주도주들은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방산도 좀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호재가 나올 때마다 급등하고 뭐 수급이 조금 딸린다 싶으면 조정받고 또 가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도주들은 항상 눌림목의 기회다. 하지만 시장이 바뀔 때는 언제든지 좀 발을 뺄 준비를 하면서 매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도 조정 나옵니다. 화장품주들 대표적이고요. 오늘 소비재 쪽 다소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오늘 뭐 전체적으로 반도체 전력기기, 그 다음에 그동안 조정받았던 뭐 자동차니 뭐 2차 전지니 다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최근 급락장에서 선방했던 화장품이라든지 뭐 면세점 카지노, 내수 소비주들 뭐 엔터부터 시작해서 다 조정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는 이 조정을 잘 활용하셔서 저점에서 하시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지노도 그렇고요. 면세점. 백화점 뭐 이런 것들하고 엔터, 게임, 콘텐츠 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조정은 좀 가격적인 메리트를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편이 갈 때는 그 한편에서 차익 실현하는 전략과 또 상대편이 빠질 때는 그걸 또 저점 매수하시는 전략 이 부분을 같이 좀 병행하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가 지금 많이 소외가 되고 있는데 바이오 섹터 주들은 조금 쉬어가는 현상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다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 바이오 섹터 주들은 또 시장의 색깔이 변하면 또 언제든지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또 커지면 다시 또 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는 점도 좀 염두에 두시고요. 다만 이제 학회 앞두고 좀 일단 시세낸 종목들이 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에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요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면서 제약바이오 섹터주는 좀 보시고요. 다만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나면은 분명히 기술적인 기회가 오는 부분들도 활용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위주 화장품 쪽으로는 조정을 기회로 활용해보자 투자 팁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